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스마일은 화이트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로 베이스를 깔고 노란색으로 스마일을 그리게 되면 그냥 계란 후라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여워서 그냥 흰 바탕에다가 스마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 전체적으로 초코트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스탠다드 화이트 이거 하고, 자, 오늘은 요거 사용할 거예요. 요거 코팅지인데, 코팅지를 지금 이렇게 제가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사용을 할 겁니다. 얇은 코팅지예요. 자, 스마일에 사용되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버킹엄 옐로우고요. 그리고 요거는 꽁트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먼저 꽁트 브라운을 팔레트에다가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요때 A2 미들라이너 아티스트 브러쉬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코팅지를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코팅지에다가 표정을 먼저 그릴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에다가 꽁트 브라운을 이렇게 골고루 잘 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일의 포인트가, 아이쿠, 눈의 간격이 조금 좁고 입꼬리가 거의 눈까지 올라가서 U자로 떨어지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일은 이렇게 눈 간격을 좁게 하고 조금 길쭉하게, 완전 동그라미 점 찍는 게 아니라 조금 길쭉하게 타원형으로 그려주시고 나서 입꼬리는 거의 눈까지 올라오도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입꼬리 끝에 이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들라이너 사용을 해서 먼저 눈 먼저 그려줄게요. 눈 그려서 한 번에 경화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들라이너 끝을 되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U자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입꼬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눈 옆에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살짝 튀어나왔다면은 수정 미니어블 브러쉬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하나 그렸잖아요. 하나를 더 옆에다가 그려줄게요. 너무 옆에다가 하면은 조금 있다가 뚜껑을 덮었을 때 얘네들이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뜨려서 또 얼굴을 그려주세요. 이번에도 눈 옆에까지 가서 U자로. 그리고 이 스마일은 조금 정직하게 그리는 것보다 좀 낙서하게 그렇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땡큐. 이렇게 그려주고 조금 삐져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덮지 않고 이 상태로 경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경화. 그 다음에 요거 버킹엄 옐로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미리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요새 약간 닦고가 또 유행이잖아요. 아, 맞아요. 같이. 맞아요. 그런 스티커 참고해서 표정 그려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얼굴 그리면 이 밑에랑 이 표정 그린 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완전 납작해요. 완전. 그냥 스티커 같아요. 일체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두께감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리고
경화를 하고 나와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버킹엄 옐로우를 덜어 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 아트의 포인트죠. 그렇죠. 여기서는 양 조절을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얼굴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리고 얘를 절대 두껍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리하는 것 같다. 그려진 얼굴 위에다가 컬러를 덮었어요. 이렇게 덮어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덮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맞아요, 많이 만들면은, 많이 만들어두면 효과가 있죠. 자, 여기에서 눌러줄 거고, 이때는 이렇게 핑크요. 핑크요. 준비하시고요. 자, 제가 항상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쪽에서부터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편하도록. 그래서 이쪽에서 테이프 붙인 쪽에서 이렇게 밀어줄게요. 슉. 밀고 여기를 손으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경화. 자, 이렇게 경화를 일단 각결링 해주시고, 자, 완전 스티커가 됐죠? 이 상태에서 램프에 넣을게요. 귀엽죠? 완전 동그라미 완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하면 완전 그냥 스티커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완전 쉽죠? 자, 빼면은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똑대지네요. 똑! 완전 깔끔해져. 이렇게 똑. 그리고 피오트 젤은 연질이라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깨지지가 말랑말랑. 않죠. 네. 자, 여기에서 또 어떤 게 나와야 하느냐. 눈 그리고 큐어 안 하고 동그라미 만드네요. 아니요, 눈 그리고 큐어하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주죠. 피오테 베이스. 피오테 어딕션 베이스, 오즈 베이스 둘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오즈 베이스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어딕션 베이스는 조금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저걸로 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시면 돼요. 베이스. 어딕션 베이스, 오즈 베이스 상관없어요. 둘 다 접착성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다듬을 필요가 없고요. 펀칭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젤의 양을 조절하시면 얼굴을 크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죠. 자, 그리고 미경화 젤을 제거를 해줄게요. 피오테 베이스의 미경화를 제거를 해주시면 접착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부착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계란 후라이 같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만 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꾹꾹이가 등장합니다. 꾹꾹이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이로 꾹꾹꾹꾹. 자,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나서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살짝 해주고 나서 경화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완전 밀착됐죠? 밀착된 거 보이시나요? 완전 초밀착. 뜬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손을 사용해서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꾹꾹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손에 있는 유분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자, 오즈탑으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베이스에 어떻게 저렇게 착 달라붙는지. 아, 저희 피오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접착성이 있어요. 저희가 원료 특허까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베이스는 조금 강한 산성으로 넣어가지고 베이스 유지력을 높인 제품이 아니라, 저희는 손톱의 텐션, 유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연질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말캉말캉합니다. 왜 우리 손톱도 막 너무 딱딱하진 않잖아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첨가제 중에서
성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끈적한 접착성이 생기는 거고, 이게 미경화 젤이 남아서 이렇게 미끈미끈 거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테이프 있죠? 양면 테이프처럼 그런 끈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경화제를 한번 닦아주고요. 보드타고 미경화가 남으니까. 자, 여기에서. 자, 친구. 여기가 있어. 이렇게 하고, 빌더젤. EXT 빌더젤을 사용할 겁니다. 피오테 EXT 빌더젤 팔레트에다가 덜어주세요. 이게 덜어놓으면 되게 금방 쓰니까 처음에 조금 많이 덜어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젤 같은 경우에는 날이 따뜻해지면은 젤의 점도가 조금 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빌더젤이 너무 따뜻해서 묽어졌을 때는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젤의 점도를 조금 높여주고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미들 라이너로 얘를 푹 떠가지고요. 여기에서 테두리에다가 볼록볼록하게 실링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 안으로 너무 들어오면은 못생겨지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최대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실링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저는 이거를 한 세 번 정도 해줬거든요. 두 번만 하셔도 어느 정도의 볼록함은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탑을 발라야 되니까 한 세 번 정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탑 발라줄 거니까 요 정도면 사실 볼록하게 튀어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동그라미 안 하시고 내가 조금 더 볼록하게 주고 싶은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경화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실링은 전체적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실링은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이렇게 높이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실링 아트의 포인트예요. 너무 똑같이 일정하게 해주시면은 저는 별로 안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게 귀염귀염하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금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긁을 거예요. 처음부터 소량만 떠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덮은 다음에 긁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덮었고, 그 다음에 브러쉬 양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여기 볼록한 엠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긁어서 볼륨감을 다시 살려주세요. 요 안쪽도 마찬가지. 주시고 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링 아트 이렇게 양손 혼자서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엄청 쉽거든요. 그쵸? 불규칙한 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만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이렇게 스위티 헤드 표정도 원하는 대로 막 귀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 이렇게 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방금은 흰 바탕에다가만 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니크한 느낌 내주시려면 체크 같은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광 말고 무광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진 찍을 때 얘네를 전부 유광으로 해놓으니까 조명의 빛반사가 엄청나가지고 사진이 잘 안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무광으로 해봤거든요. 저는 무광 바탕에다가 이렇게 유광으로 실링 딱 포인트 준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광으로 하셔도 이쁘다는 거. 이렇게 데칼 붙이셔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에 붙일 수가 없네요. 양쪽에 다 이게 실링이 있어서. 이렇게 스마일 계란 후라이 했고요.